2021년 5월 23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2대 8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파레토의 법칙은 전체의 20%가 80%를 가지고 간다는 이론이에요. 상위 20% 부자가 전세계 부의 80%를 가진다든지 선진국 20%가 노벨상의 80%를 수상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이게 대단히 사선 현상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룹 채팅방을 봐도 그럴 거예요. 많이 이야기하는 20%가 전체의 80%를 이야기하게끔 돼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전세계 흐름에 50%를 1%도 안 되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다는 이론도 나오게끔 돼요. 이걸 5천 종족이라는 개념에 적용하면 복음 전파의 80%는 20%에 해당하는 1천 종족의 편중에서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5천 미전도 종족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분들도 통계적으로 보면 상위 1천 종족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요. 데이터에 따르면 나머지 4천 종족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인 관념도 그렇고 전도와 선교마저 알게 모르게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해왔을 거예요. 수익이 나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도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곳에서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차 산업시대 이후로 파레토 법칙에 대한 해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수하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하위 80%를 볼 여유가 생겼거든요. 이 80%가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그동안 아무도 챙기지 못한 비어있는 현장이라는 거죠. 빅데이터,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 이 많은 개념들이 이 80%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구조와 사회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롱테일 효과라고 해요. 전세계 인구 중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복음에 올인하는 전도자들은 그 중에서도 극소수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극소수에게 전도 선교의 축복을 대부분 허락하신다면 그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부터 바라봐야 할 현장은 가려져 있던 롱테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미 롱테일 종족을 분석하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또 늦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밋 타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렘넌트 보이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